SSG의 오프시즌 최대 과제는 이제 최정 선수의 거취일 것 같습니다. 소영 선수 지난 2018년이었죠. 12월에 6년 최대 106억 원의 계약을 FA 계약, 잔류 계약을 또 체결한 바 있었는데요. 올겨울 계약이 만료돼서 개인 세 번째 FA 권리를 행사할 예정인데 리그를 대표하는 그리고 또 이제 SSG 랜더스 그것도 그 전신 SK 와이번스 시절부터 팀의 간판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 또 이목이 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. 최근에 이제 김재원 단장이 인터뷰에 가장 최근 입장인 것 같습니다. 4년 계약 보장한다. 최정은 SSG에 있으면서 상징성이 있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한번 좀 이제 팬 여론이 험악해지니까 나온 입장인 걸로 알거든요. 어떻게 해서 험악해졌느냐? 우리도 당연히 최정 선수 잡을 생각 있지만 최정의 요구 조건이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역풍을 엄청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물론 협상에 있어서 너무 모든 걸 다 맞춰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끌려갈 수 있으니까 발언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SSG 상황이 가을야구 막차 못했죠. 그리고 지난해는 김강민 선수 또 이제 한화로 보내버렸죠. 거기에다가 이제 김강민 선수 또 은퇴까지 또 선언한 상황에서 또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. 거기에 이제 최종까지도 이렇게 좀,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하는 게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.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나요? FA 계약이라는 그 금액이. 네. 보상금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앞으로의 기대치예요. 근데 구단 입장에서 봤을 때. 정말 그 최정 선수라면은 잡고 싶죠. 잡아야 되는 거고. 근데. 뭐 말 그대로 진짜 너무 무리하면은 돈이 모자란데 어떻게? 근데 거기 안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금액 안에서는 계약을 하는 게 좋죠. 네. 저는 최정 선수의 그 상징성도 있지만 최정 선수가 내가 본 야구 선수 중에 욕심이 제일 많은 선수예요. 욕심이 제일 많다. 돈 욕심 아닙니다. 네네. 오해하지 마시고 연습에 대한 욕심이 제일 많은 선수예요. 그래서 최정 선수가 있어서 최정 선수가 캠프를 가고 연습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그걸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연습하면 저 정도 될 수 있을까? 그걸 따라가는 선수가 많았고요. 그런 그 선수단의 동기부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선수예요. 그리고 그만큼 하는 선수고. 그러니까 타의 모범이 되는 선수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. 최정 선수에게는 저런 게 있는 거죠. 계약을 했을 때 기대치 그리고 성적 거기에다가 다른 선수들을 동기부여를 만들 수 있는 선수 그 몫이 있는 선수예요. 아 그렇습니다. 슈비똥님 나는 진짜 최정 선수 좋아하는데 성실함과 실력 그리고 인성까지 모두 다 갖춘 듯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대체 불가의 선수가 또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 여러분들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. 선수 측과 만남 갖고 있고 의견을 조금씩 나누면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FA 기간은 아닙니다. FA 협상 기간은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 뭐 계약이 체결이 된다고 한다면 또 BFA 단연 계약이 또 될 수도 있겠죠. 시장이 아예 나가기도 전에 또 잡아버리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최정 선수도 지금 젊은 선수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꾸준히 기량을 유지하는 거 이걸 역시 안경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이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다라는 거 지금 몇 살이죠? 지금 37입니다. 37. 아, 일곱? 네. 뭐 가능하겠는데? 37이면은 4년 계약 가능하다? 네. 뭐 안 되면 3년에 하나 더? 3년에 하나 더? 3+1으로? 네. 그러니까 이게 최정 선수 같은 경우 요즘에는 뭐 최영우 선수도 그렇고 또 이제 사실 뭐 추신 선수도 그랬고 이 40살이 넘어서까지도 어느 정도 기량을 유지하다가 그라운드를 떠나는 선수들도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30대 중후반 선수에게 그동안은 계약 기간 4년 보장하는 거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. 최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3년에 최대 47억 원이었는데 최영우 선수의 요 3년 계약 기간 모두 쭉 평가를 해봤을 때 진짜 해자 중에 해자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4년 계약을 보장하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선수 나이를 또 고려하지 않고 또 이제 최정이라는 선수의 그 상징성 그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최영우 선수 제가 참 좋아하는 선수인데 네. 최영우 선수하고 다른 또 최정 선수 수비 위치예요. 아 맞네요. 네. 이 수비 위치가 삼루 어디 가서 삼루수 데리고 와서 저기 최정 자리 앉혀봐요. 못 써요. 대체가 네. 어렵다. 공수 양면에서. 제 생각에는 최정 선수가 지금 SSG가 이루수가 누구죠? SSG 이루수 박성환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박지환 선수. 네. 박성환 선수 유격수 아닌가? 이루수로도 나옵니다. 아, 네. 그죠. 수비치 좀 옮겨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.
근데 수비치 옮기려면 3루수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없어요. 아. 없다니까. 3루에서 그냥 고민 없이 최정을 박아놓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내야 운용도 어느 정도 좀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. 그럼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SSG가 물론 지금 세대 교체 필요하다 혹은 이제 젊은 선수들 필요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이 베테랑이 딱 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나머지 자리에서 새로운 얼굴들을 또 끌어올리는데 또 큰 역할을 줄 것 같습니다. 아니 수비만 갖다 놓고 최정 잡으라고 해보세요. 그러면은 최정 선수도 뭐 다른 포지션 가고 좋죠. 근데 수비만 가지고도 최정을 지금 못 잡는다니까. 아 수비만 가지고도 최정 예.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좀 안 보인다라는 거. 그쵸? 안 보여요. 현 상황 생각하면 또 무조건 붙잡아야죠. 그리고 이 문학구장이와 너무 잘 맞는 선수라서 대안도 없는데 무슨 SK 선수를 다 나가라는 그런 스탠스가 문제 있지 않나. 이게 랜더스로 바뀌면서 이런 느낌을 받으신 팬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계셨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최정 못 잡으면은 진짜 팬들 난리 날 듯. 인천 야구 팬들 난리 날 듯.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는데 SSG가 그동안 동안은 외면하다가 급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이미 지방팀 협상도 들어간 모양인가 봐요. 얘기를 하셨습니다. 이게 지금은 아시겠지만 뭐 지금 만약에 또 이제 얘기 나오면 이건 템퍼링입니다. 지금 협상 들어갈 단계는 또 아닌 것 같고 아마 각 구단에서 최정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. 그러면 이제 뭐 재정적인 그 계획을 좀 세우는 그런 이제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. 최정 선수가 지금 FA 시장에서 매력적인 이유 지금 두 번의 FA를 거쳤기 때문에 C등급으로 또 분류되고 있습니다. FA 시장에 나올 경우에는 많은 팀들의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. FA 등급제에 따르면 C등급의 선수를 영입하는 팀은 원 소속팀의 전년도 연봉의 150%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SSG의 15억 원의 보상금만 또 주면 되는 선수 주지 않아도 되는 정말 뭐 매력적인 카드인 것 같습니다. 위원님. 최정 선수만한 그런 내야수가 없어서 네. 그리고 문학구장이 그렇게 뭐 홈런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쉬운 야구장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조금 요즘에 사이즈가 홈런을 칠 수 있는 사이즈가 좋은 구장들이 많이 생겼잖아요. 네네. 매력적이죠. 아, 그러니까 최정 선수는 홈 구장뿐만 아니라 이제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에서도 이 제 몫을 또 다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. 어찌 보면은 뭐 10개 구단에서 외국인 선수 뽑잖아요. 네. 그럴 때 내야 한 자리 코너 내야수에다가 홈런 한 30개 치는 외국인 하나 뽑아왔으면 좋겠다. 맨날 그 선수 얘기하죠, 그죠? 근데 최정 선수가 딱 그런 스타일이잖아요. 외국인 선수 한 명 더 쓰는 거나 다른 게 없는. 그러니까 포지션이 딱 있잖아요. 아, 저 배팅만 너무 좋은데, 아, 수비는 별로인데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집어넣는 선수가 아니라, 네. 저 선수는 수비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도 집어넣지만 거기에 따라서 홈런도 30에 100타점을 하는 선수니까 다르죠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뭐 지방구단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뭐 눈독 들일 구단은 뭐 어디가 유력할 것 같아요? 어디가 유력할 것 같아요? 혹은 수정이 다른 유니폼 있는 모습 상상이 안 갑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미 SSG에서 무조건 잡겠다. 뭐 4년 계약 보장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세운 만큼 타팀 이적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 같기는 합니다. 뭐 그래서 얘기가 나왔었던 게 뭐 한화 얘기도 좀 있었고 뭐 노시아 선수가 물론 있지만 한화 얘기도 있었고 또는 이제 롯데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. 롯데도 뭐 손흥민 선수가 또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정이라는 선수는 자리를 만들어서까지도 데려와야 되는 선수인 만큼 다른 구단들도 이렇게 충분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유님은 최정 선수 FA 시장에 나올 가능성 뭐 어떻게 보시나요? 근데 최정 선수도 어디 옮긴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는 할 거예요. 그리고 또 영구 결번이라는 것도 생각을 맞네요. 할 거고 네. 아마도 남아 있을 확률이 좀 높고 잔류. 오히려 저는 지금 그 부각은 안 됐지만 허경민 선수가 되게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옮길 가능성이 좀 높고 아니 옮긴다는기보다는 네. 이런 말하면 또 두산 팬들 나한테 뭐라 그럴까 이슈가 될 수 있다 이슈가 될 수 예, 있다 다른 팀에서 굉장히 눈독을 들이지 않을까 잠실 야구장 쓰던 선수가 지방 가면은 네. 뭔가 좀 그 달라져요 아.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. 허경민 선수가 장타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. 야구장이 커서 그런 거지. 외국인 선수도 잠실 보면은 한 쫄잖아요. 쫄고 들어왔는데 네. 그런데 허경민 선수가 아마도 조금 작은 구장에 간다. 이거 좀 굉장히 재밌어지지 않을까. 그래. 그러면 이제 최정 선수가 만약에 SSG에 잔류하게 된다면 뭐 이럴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최정 선수를 쫓던 팀들 같은 경우에는 옵트아웃 하고 시장에 나오게 되면 허경민 네. 선수에게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. 오히려 아하. 지금 최정 선수를 잡는 SSG보다
허경민 선수를 잡아야 되는 두산이 더 바쁠걸요. 아 그러게. 그런데 그러게. 허경민 선수는 뭐 두산이 남는다고 했으니 네. 어느 정도 맞춰주면 남긴 하겠죠. 그렇죠. 잔류 가능성이 또 역시 여기도 좀 높을 것 같긴 합니다. 욕심을 낸다면은 허경민 선수도 욕심을 낼만해요.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물론 이제 원소속 팀이 대우를 정말 잘해주면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또 이기기가 싫겠죠. 당연히 또 익숙한 환경에서 야구를 하는 게 또 베스트긴 하겠지만 그동안 또 옮겨오는 선수 옮기는 선수들도 왕왕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? 이런 네. 것들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최정 선수의 몸값에 대해서도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. 첫 번째 FA 때는 2014년이었죠. 4년 최대 86억 원의 첫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때도 정말 큰 계약이었죠. 강민호 선수가 세웠던 역대 최고 75억 원 뛰어넘으며 가치를 인정받았었던 최정인데요. 2018년에도 FA 역대 두 번째 6년 장기 계약 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. 6년 최대 106억 원 이 기간 내내 또 최정 선수 정말 좋은 활약을 또 펼쳐줬고요. 세 번째 FA 과연 이제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. 이제 30대 후반 중후반 선수에게 계약 기간 4년을 보장해주면서 금액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. 아까 제가 그래도 채팅창 보니까 뭐 구단 안팎에서 100억 원대 얘기가 나오고는 있다고 하는데 이미 계약 조건 선수 측에 넘어간 것으로 또 알려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팬 여러분들께서도 그래도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너무 선수도 욕심 안 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또 있기는 하더라고요. 능력 되는데 왜 욕심을 안 내요? 아 능력 되면 욕심 내도 된다. 알겠다 그렇네. 네. 그죠. 네. 능력이 안 되면 욕심은 안 내겠지만 능력 되면 욕심 내야죠. 아 그럼 100억 하는? 뭐 잡으려면 뭐 그만큼 줘도 되고. 아 뭐 저는 모르겠어요. 최종 선수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는 거지 뭐. 아,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SSG도 지금 이제 최종 선수 맨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모기업 상태가 좀 안 좋잖아요. 모기업 경영 상태, 뭐 재정 상태 이런 게 또 안 좋다라는 얘기들을 또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야구단에 갑자기 또 큰 돈을 이제 뺏어 쓰는 것도 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. 아니, FA가 한 번에 100억 받는 거 아니에요. 나눠서 받는 거. 사람이 나눠서 받는데 뭐 그게 뭐 이렇게 부담이 된다고. 보장액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. 황태자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옵션으로 또 뻥튀기 하는 것보다는 선수 본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도 사실은 4년 보장. 거기에다 또 보장액도 가장 또 크기를 바라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생각 하시는 또 최종 선수 적정하는 몸값. 네. 옵션이 커지면요. 네. 선수가 쪼그라들어요. 그래서 옵션 크게 하면 아니에요. 옵션 크게 하면 안 된다. 네. 그죠? 양의지 나이 차이 양의지 선수와 나이 차이 한 살 나는데 포수로도 많이 안 나오는데 6년에 또 150억 받았었습니다. 아이리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. 하나님도 양의지보다는 좋은 계약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6년 계약이기 때문에 150억이잖아요. 그러면은 그러니까 25억 곱하기 4년 하면 이게 딱 100억이네요. 그죠? 네. 그래서 최정 선수도 이렇게 4년에 100억 이러면 이제 선수도 만족 뭐 구단도 적당하게 또 잘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 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